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준아, 네. 잘 있었어? 네,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야. 아, 맞아, 오랜만이네, 오빠.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아. 노래 다 들었어요, 다 오빠. 들었어? 네. 아. 저는 오빠 목소리가, 아, 이런 톤이셨구나라는 게, 스위스로 앨범에서 들었던 목소리랑은 달라요. 응, 되게 좋아요. 좋아? 좋게 그냥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의 노래, 그게 제일 좋던데. 아, 그래? 그거 이제 삼키새끼에서 딱 한번 틀고 그러면 너무 그림이 예쁘고, 아, 그래? 아, 고맙다. 응. 자장가 같은 느낌으로 가사 너무 만든 건데. 예쁘고, 서울 노래도 좋고요. 아, 4번 그래. 트랙, 서울의 서울고. 맞아, 맞아, 맞아. 중의적으로 맞아. 제일 좋았어요. 어떤? 비의 왕도 좋고, 뭔가 그 제목이 너무 좋아. 비의 왕? 이거 제목이 엄청 지금 자신만만한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노래는 완전 근데 오빠가 아니잖아. 오히려 되게 약간 좀 찌질한 얘기거든. 막 엄마도 나한테 뭐라 그러고 아빠도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싫고 친구들도 싫고 그래서 뭔가 앨범을 들으면서 옆에서 이제 매니저 오빠랑 같이 들었거든요. 매니저 오빠도 뭔가 힘드신가? 약간 노래들이 진짜 약간 가사가 뭔가 나 너무 행복해 이런 노래가 별로 없으니까 다 좋아요 근데 아, 고맙다. 아, 이거 다 들었냐? 떨리시겠어요. 진짜 어디 그냥 도망가고 싶어, 지금. 아 근데 저도 약간 앨범 내기 전에 저도 그래요. 뭔가 공감이 돼. 그러니까 아니, 스위스로 앨범 낼 때는 이렇진 않았거든. 진짜 이게 도망가고 싶어. 맞나? 아닌가? 아니 어떨까? 막 이러잖아요. 계속 그랬지. 네가 좋다 그러니까 잠수 좋아요. 안탈수 있을 것 9번 트랙도 좋아요. 같아. 아, 그래? 이별은 내게? 네. 아, 그거는 정말. 뭔가 가사가 항상 이별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노래가 많지. 이런 관점에서의 노래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저는요. 연말 공연은 안 하세요? 나 저기 해. 얼마 안 남았어. 11일, 11일로. 솔로로? 정신 진짜 없으시겠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그래, 너도 저기 앨범 준비 잘하고 기대할게. 네, 오빠. 고맙습니다. 안녕. 네, 고마워. 들어가세요. 네, 응. 안녕히 계세요. 브링. 아. 아, 너무 고맙다, 진짜.